하니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카구마즈 빗길 운전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가랑비든 소나기든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비가 오는 날씨에서는 사고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.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 빗속에서 운전하는 일은 생기게 됩니다.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아야만 비 오는 날씨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. 빗속에서 운전하는 게 자신이 없고 내가 운전해야 되는 일을 미룰 수만 있으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자 스스로를 굳이 위험에 밀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두 번째,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. 빗길에서 운전하기 전에 차량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전조등, 후미등은 잘 들어오는지, 와이퍼는 작동되는지, 운전하기 전에 미리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차량의 타이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심하게 닳아서 홈이 없는 타이어는 젖은 도로에서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속도를 낮춥니다. 비 오는 날씨에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운전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가는 것이 좋습니다. 젖은 도로는 위험합니다. 비 오는 날씨에서는 반응 속도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는 것은 비 오는 날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. 네 번째, 전조등을 켭니다. 외국에서는 비가 올 때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야 합니다. 그냥 안개 수준에서도 상향등을 킴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량의 위치를 인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섯 번째, 와이퍼를 사용합니다.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어떤 운전자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와이퍼를 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대부분의 차량에서 와이퍼는 시야를 확보해주고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여섯 번째는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. 앞 차량과 내 차량 사이에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합니다. 빗길에서 빠르게 정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 차량과 내 차량 간의 차 몇 대 분량의 거리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일곱 번째,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.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발을 떼야 합니다. 그리고 빗길에서 정속주행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빗길에서는 특히 가스페달과 브레이크페달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. 여덟 번째, 고인물을 조심합니다. 고인물 위를 지나갈 때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타이어는 지면과 마찰을 잃고 도로 위를 그대로 미끄러지게 됩니다. 수막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로를 변경하거나 핸들을 조작해서 피해가야 합니다.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통제를 잃고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, 만약 차가 빗길에 미끄러진다면 가스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야 할 방향으로 핸들을 부드럽게 조작해줍니다.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는 안 됩니다. 열 번째, 차량을 환기시켜줍니다. 비가 오면 습도가 올라갑니다. 습도가 올라갔을 때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의 유리창에 습기가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차량에는 이럴 때 생긴 습기를 제거해주는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환기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킴으로써 습기를 없애줄 필요가 있습니다. 빗길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안전 원칙들을 준수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속도를 낮추고 조명을 켜는 것, 이 두 가지가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으로 빗속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